스파 겸 미모샵. 근데 여긴 좀 위스키 고수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위린이들은 여기 오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진짜 봐도 모르겠는 위스키들이 많다. 먹을 수 있고 특이하게 40ml 가격이라고 하더라고. 2일차 밤입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아쉬운 이 2일차의 밤. 홍콩 크래프트 라거. 라거? 이게 라거. 이거는 프루티한 느낌. 완전 맛있다. 이건 내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이거 먹을게요. 오 이거 맛있다. 위스키도 먹을까? 홍콩 야경을 보면서. 누가 제공해줬죠? 최탄의 알중이님 손님이 주신 글렌고인 핸드피 56.6% 마데이라 캐스크. 마데이라가 포르투갈의 아마 그 마데이라 캐스크 이런 거 같아. 포르투갈 와인 56.6. 오 세다. 맛있어? 체리에 이제 빠져버리셨구만. 맛 표현을 해주세요. 체리 맛 표현 어렵다. 죽인다. 오 이거 맛있는데? 와 진짜 찐득하다. 마데이라 캐스크가 이렇게 찐득한 단맛이 나나? 입에 계속 남네요 이거. 네, 이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글렌고이 올드보틀 17년 43도 덤피보틀 제 팬이네요. 아 복숭복숭 합니다 이건. 복숭복숭 맛도 복숭복숭. 고수들은 약간 얘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향은 이게 더 좋다. 향은 이쪽이 더 좋대요. 아주 맛있게 이 오늘 2일차의 밤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세전제. 와, 물 아닙니다. 아니 우선 진토백 달라 했는데 진을 이만큼 주시고 푸딩을 이만큼 주셨어. 다음 차는 맛와인. 더비구이 전문점 미쉐린. 와 여기 1시간 10분 기다렸는데 기다릴만 한 것 같아. 이게 홍콩식 에그타르트 진짜 개라. 중간부터 끝까지 캐릭터가 확 도드라지지. 다르다. 보니까 한 50만 원 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데? 그 정도로? 난 100만 원 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괜찮네. 혹시 홍콩에 오셨는데 맥켈란을 못 드셔보신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꽤 괜찮을 것 같다. 여기는 더 몰트 캐스크라는 한 곳입니다. 여기는 더 몰트 캐스크라는 곳인데 독립병 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위린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화관란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가격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약간 특별한? 이건 아마 고수님들이 알 거야. 아무튼 가격은 이렇다. 홍콩 달러도 뭐 이런 종류의 제품도 많고 그냥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뭘 알아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탈리스커 핸드필 9년에 와인 캐스크를 썼다고 하네요. 이런 킬커란 핸드필 1180달러 홍콩 달러. 헤이즐본 핸드필은 1280, 20만원 좀 넘는 것 같고 아드백 제품들도 있네요. 라프로이 올드바틀들도 있고 라프로이 17에서 배치 11분도 있고. 나 이런 것도 처음 본다. 16년이 있네. 16년 얼마냐? 16년은 러블 헤이트로 유명한 피트 위스키 라프로이 멸망전을 시작합니다. 술수누님이 제공해주신 라프로이 24종을 하루 만에 다 먹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뭐 유명한 거 같은데 위스키 한시바. 이것도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재밌는 게 많네요. 이건 뭐 프레쉬 러무도 있네. 스프링 맥컬. 스파 겸 리코샵 이쪽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살짝 가격을 보자면은 병 뒤에 이게 특이하게 40ml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프도 가능하니까
40미래 220 홍콩달러, 20미래 110 홍콩달러. 그 외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긴 좀 위스키 고수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위린이들은 여기 오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장비 같은 거 260, 40미래 260. 우리 먹었던 거 본 색깔 생각했길래 봤더니 27년이야? 벤 네비스? 응. 부모네 집에서 갔던 거 40mm 한 6만원 좀 넘네. 근데 여기는 진짜 봐도 모르겠는 위스키들이 많다. 뭐 이런 뭐야 이거 사부마루인가 이게? 뭔지도 여기, 모르겠다. 여기 위스키라고 스크린링크. 스크린링크 이거 처음 보셨죠? 이거 처음 보네요. 이거는 6만원 넘네요. 40mm에 이건 먹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홍콩 오면 먹을게. 맥켈란 갔으니까 먹었으니까. 결제는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캐시,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니온페이, 그리고 뭐 페임이나 HSBC랑 인스타그램도 있고 인터넷으로 재고나 가격도 확인해볼 수 있네요. 3일차 마지막 밤 맛있는 거 홍콩에서 먹을 게 없어. 야식으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초밥은 괜찮은 것 같아. 서비뇽 블랑. 사케를 사려고 했는데 사케도 없어. 마트에 사케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홍콩 여행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요이치 10년이랑 스프링뱅크 10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아요. 제가 1년 전에 왔던 바틀하우스 마카오에 있는 28만원 그 정도 하는 거 같아요.